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강진갑 전혜숙 의원입니다. 국정감사 준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 산하 기관장들이 다 있어요. 이분들이 세수는 세수대에 넣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지난 작년에 저희들이 국정감사 지적했던 것이 전혀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자료 제출부터 시작해서 제가 식약처에도 국정감사에 지적했던 게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소하지 않고는 새로운 정부의 그 철학과 이념을 실현하기 힘든다. 이것을 유념하시고 국정감사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이번에 압축 공기가 엉망이라는 굉장히 위험할 정도로 안 좋다는 이야기 제보를 받았습니다. 받고 제가 그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국내 대기업 부품 공장입니다. 병정 용기에 붙은 이물 제거, 부스러기 제거, 이런 걸 하고 이렇게 시작하라니 압축공기 어디 쓰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어디에 주로 쓰입니까? 물질 제거라든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물을 사용해서 어떻게 되면 압축공기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 화면 보시면 이 구워서 나오는 빵을 정리하기 편하기 위해서 압축공기로 빵을 밀어내는 데도 사용하고 있고요. 또 빵을 굽는 판에 붙은 빵 부스러기 제거하는 데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빵만 그릇이 다른데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 식품에 직접 닿을 수밖에 없는 이 압축공기가 공기에 필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오염된 제가 찍어놓은 필터고요. 왼쪽에 있는 것도 또 다른 공장에 갔을 때 찍어놓은 필터입니다.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필터를 볼 때 밑에 곰팡이까지 물, 수분도, 이 수분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수분도 있고 곰팡이까지 있는 텐데 이 더러운 필터를 거쳐나 압축공기가 깨끗하겠습니까? 깨끗하다고 보세요. 같이 나간 그 식약처 직원에게 식약처 차원에서 당장 조사하라고 했는데 조사해 보셨습니까? 예, 그 관련 회사에서 빵하고 네. 종들 수거해서 낙타검사, 개인검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거기에 오염이 어느 정도 됐는지도 해보셔야 됩니다. 이 공장이 해썹을 인정받은 공장이었습니다. 그걸 또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새로 기준을 세우실 거죠? 예. 예, 그리고 전 식품업체에 이 공기에 대한 이 오염도를 다 측정하시고 그 제품도 동시에 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식약처에 그 제가 작년 국감에 요양병원에서 5년간 가장 많이 쓴 항문제가 제가 작년에 지적했는 아미터리프틀린 에나폰 염산입니다. 그 저기 제가 다른 데서도 이야기했지만 저기 어르신들에게 노인들에게 외국에서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기립성 저혈압, 비틀거림, 국가의 배뇨곤란 이런 게 있어서 밤에 야간에 먹이면 소변을 안 보기 때문에 요양병원 차에서 관리 차원에서 어른들 무작위로 썼다고 지금 추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도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전혀 식약처장님은 임명되신 지 얼마 안 돼,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제가 1년이 지났는 지금 이 국감장까지 아무런 조치를 안 했습니다. 단단히 단속하시고 과거의 적폐를 확실히 진단하십니다. 네, 서울 광진과 국회의원 전혜숙입니다. 지금 이번 국감은 무능과 적폐로 점철된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고 새롭게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안전관리를 위하는 청사진을 보여주는 국감입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고 또 그 고치는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제도 개선을 보여주는 그런 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가장 밀접한 식품, 의약품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구멍 숭숭 뚫린 잘못된 의약품 수입, 또 식품 수입, 여기에 문제점도 저희들이 지적하고 식품과 의약품 관리 체계가 잘못된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이제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그리고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약물 그리고 의료기기 이 전반에 관해서 저희들이 국정감사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계란 파동은 식품안전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국에 같은 경우에는 위의 평가, 위의 관리, 또 위의 연구 이런 모든 것을 식품안전처가 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처로 일어나되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식품안전처가 해야 될 것을 농림부가 맡아서 농림수산부가 맡아서 하고 있고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식품안전처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식품안전처로 일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법이 되어야만 이 앞으로 식품과 의약품의 문제점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